10월 15일은 이제 옥스브리지나 의대, 치대, 수의대까지가 10월 15일까지 원서를 제출해야 되고 나머지 모든 전공은 1월 말까지 하면 됩니다. 1월 말까지 하면 되는데 2025년 기준으로는 1월 29일이 마감이거든요. 1월 29일까지 원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원서 마감에 대해서 좀 이제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의대는 10월 15일에 물론 마감을 하죠. 옥스퍼드에서 의대는 마감을 하는데 다른 거 전공할 때 1월 말이 마감이니까 그냥 아직 한참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유카스를 빨리 제출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유카스를 빨리 제출하기 위해서는 벌써 GCSE 끝나고 여름방학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유카스를 왜 빨리 해야 되냐면 그리고 좋은 사립에서는 보통 11월 말 정도에 학교 자체적으로 다 유카스를 마감하게 해요. 왜냐하면 유카스가 마감되지 않으면 13학년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요. 계속 5개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학을 가야 되나 저 대학을 가야 되나 계속 고민하게 되고 자꾸 옆에서 얘가 여기 갔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가 빨리 5개 대학을 빨리 결정해서 유카스를 딱 끝내놔야 서브밋 버튼을 딱 누르고 끝내놔야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카스 제출이 자꾸 늘어지면 아이들이 한 학기 내내 그 유카스에만 신경 쓰느라고 굉장히 그 타임 매니지먼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카스는 가능하다면 빨리 제출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유카스에 이제 성적을 넣거든요. 지금 프리딕트 그레이드 이제 질문하셨는데 프리딕트 그레이드를 이제 성적을 넣어야 그 A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과목 성적을 넣어야 될 거고 IB 같은 경우는 여섯 과목 성적을 넣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성적을 넣는데 나는 내가 UCL을 가고 싶은데 UCL에 내가 가려고 하는 전공은 A스타 A스타 A인데 프리딕을 A스타를 하나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는 내가 가고 싶은 UCL을 못 가기 때문에 프리딕 그레이드를 더 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개인 그 테스트를 더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내려면 낮은 프리딕 그레이드로 유카스를 빨리 마감하는 것보다는 프리딕 그레이드를 조금 더 좋은 점수로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제 유카스 마감을 조금 늦출 수는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은 프리딕 그레이드 다 뭐 1월에 보는 거, 5, 6월에 보는 거 다 해서 잘 들어가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받아서. 근데 이제 선행학습 안 된 아이들은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니까 12학년 끝나고 여름방학 때 13학년 공부 선행을 해야 되는데 얘는 12학년 점수를 프리딕 그레이드를 높이기 위해서 13학년 되자마자 또 모테스트가 있거든요. 한번 찬스가 있는데 그걸 높이기 위해서 12학년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정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굉장히 손해보는 게 많기 때문에 아무튼 선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카스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제가 이제 프리딕티드 그레이드, 그러니까 예상 성적이거든요. 유카스에 들어가는 성적은 실제 아이가 학교에서 받은 성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아이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패턴대로 공부를 계속했을 때 13학년 말에 어떤 점수를 받겠다라고 예상되는 점수를 대학교 원서에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한국 엄마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선생님이 이렇게 사실 선생님과 관계나 뭐 이런 거 좀 좋고 이러면 이 아이가 굉장히 얘는 잘할 수 있는 애라고 선생님이 믿음이 가거나 이런 사실 프리딕 그레이드를 좀 잘 줄 수 있거든요. 근데 프리딕 그레이드 결정되는 이제 정확한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보통 12학년이 돼서 한 학기를 공부를 하죠. 그리고 나서 학교마다 한 학기 지나고 나서 크리스마스 전에 목 테스트를 하는 학교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서 1월이 시작되고 1월 초에 바로 목 테스트를 봐요. 그 목 테스트가 뭐냐면 12학년 A레벨 시작하자마자 한탄밖에 안 되잖아요. 공부한 게 뭐 있겠어요. 한탄밖에 없는데 그 공부한 거를 가지고 목 테스트를 본다는 거죠. 근데 그 목 테스트 결과가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 원서를 넣을 점수를 결정하는 어떤 출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카스에 넣는 예상 점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그 1월 초나 이제 12월 말에 보는 처음 테스트 그리고 12학년 끝나고 나서 5월이라고 6월에
이제 학교에서 예상 점수가 나와요. 그 예상 점수를 이제 대학교 원서에 넣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월 초에 모 테스트를 봤는데 이제 한 과목 C가 나왔어요. 그런데 12학년 말에 5월, 6월에 시험을 봤을 때 얘가 A가 나왔으면 선생님이 얘를 A스타를 예상 점수로 주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얘가 A를 받았지만 얘가 예전에 C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쉬워하지 않다는 거죠, 선생님이.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AS는 A스타가 없어요. 학교에서 성적 나올 때 부모님들이 얘가 A스타가 되어 의대를 가는데 A스타를 못 받고 계속 너는 왜 A를 받냐고 막 이러는데 12학년은 A스타를 안 줘요. 학교에서 A가 가장 높은 점수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반대경으로 1월 초에 모 테스트를 A를 받았어요. 그런 아이가 12학년 말에 뭐 B나 C를 받으면 선생님이 얘는 A를 받을 수 있는 아이인데 B심은 얘가 조금 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래서 처음 보는 게 굉장히 선생님들이 얘에 대한 이미지를 딱 그 시작하는 그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12학년 초에 보는 그 첫 모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5월, 6월에 보는 그 시험을 이렇게 합해서 보통 이제 프리디크레이드가 다 나와요. 그런데 이 프리디크레이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학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예상 점수가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속상해서 이 점수를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학교마다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테스트 보게 하고 예상 점수 잘 나온 아이들은 또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만 해서 여름방학 때 충분히 공부하게 하고 13학년이 시작되면 시작하자마자 학교에서 모테스트를 또 한 번 봐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찬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모테스트를 봐서 얘가 처음에 1월 초에 B 정도 받고 지금 말에 한 A 정도 받았는데 모테스트를 봤는데 또 A 나온다. 그럼 너는 A스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9월 달에 그 모테스트 한 번 기회가 있는데 이왕이면 선행학습 잘하고 미리미리 해서 12학년 때 내가 원하는 그 프리디크레이드를 다 받아서 13학년이 되는 여름방학에는 13학년 공부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1월 초, 5월, 6월에 보는 거, 그 다음에 13학년이 되자마자 보는 그 모 테스트 보통은 세 개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점수를 주는 걸로 성적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사실 굉장히 영국은 제가 이제 아이들 진학 지도해보고 또 실제로 제 자녀들도 키워보고 또 지금 제가 이제 유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많이 A를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을 사실 이렇게 해보면 저는 얘는 제가 공부를 시켜보니까 충분히 A스타를 받을 아이고 A스타 받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A스타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이고 할 수 없이 피드그레이드 이렇게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학교에 가서 계속 어필하시고 내 플랜을 얘기하고 내가 공부한 방학 동안 이렇게 공부했다는 웍도 좀 보여주시고 해서 한 부모님은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제가 정말 걔는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약대 가고 싶어하는 아이였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피드그레이드 끝까지.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나중에는 그 패드를 찾아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국은 또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프리디크레이드를 이제 높인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주는 예상 점수가 이게 마지막이다. 학교에서 이렇게 주니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아니고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예상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은 다 아는데 수업 시간에 절대로 손을 들거나 발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데 시험을 봐보면 굉장히 잘 보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한번 보면 얘가 잘하는 아이인지 아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예상 점수 받는 게 별로 좋지 않고 자꾸 내가 안다는 것을 수업 시간에 자꾸 선생님한테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거를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좀 다른 방향으로 이런 것도 내가 리서치해서 이렇게 발표도 해보고 그렇게 선생님하고 계속 그런 걸 하다 보면 선생님이 얘는 B를 받았는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 얘는 굉장히 이렇게 포텐셜이 있는 아이고 충분히 13학년에 잘할 수 있는 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선생님 관계가 완전히 막 틀어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예상 성적을 학교마다 자기네 학교에서 아이들을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잘 주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학교는 정말 스트릭하게 별짓을 다 해도 그때가 안 올려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무튼 이 프리딕 그레이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유카스의 대학교 다섯 개 선택하고 이제 들어가는 점수이기 때문에 프리딕 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어머님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유카스에 들어가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죠. 그러니까 아이들 대학교 지원했을 때 사실 성적하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일반 과 전공의 경우에는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하고 그 과목 성적이 다죠. 근데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올해부터 달라졌어요. 작년까지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4천자 이내로 막 에세이를 써야 되고 해서 막 몇 차 이렇게 거쳐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2025년 입학생부터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쓰는 게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 포인트로 해서 이 전공은 네가 왜 했냐, 그래서 굉장히 짧게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그 이브 세미너들이 그만큼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읽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다 비슷비슷하게 하는데 그게 또 중요하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포맷이 바뀌었다. 내년부터는 유카스에서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다섯 개 대학을 결정을 해야 돼요. 조금 아까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섯 개 대학을 전공할 때 다 같은 전공을 하면 사실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유카스에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딱 하나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공이 달라요, 다섯 개가.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공이 다른 거에 대해서 이 전공은 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이쪽 전공으로 포커스해서 쓰고 싶고, 이 전공은 좀 이렇게 해서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반드시 한 개만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다섯 개 대학을 어플라이하게 돼 있는데, 다섯 개 대학 어디에서 내 그 PS를 봐도 다 무난하게 그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다섯 개를 선택해야 돼요. 의대를 갈 경우에는 네 개밖에 선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네 개를 선택하고 하나는 약대를 하거나 바이오메디컬을 하거나 그렇게 선택을 하죠. 아무튼 다섯 개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다섯 개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냐면, 내가 꼭 LSE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상 성적이 이제 A*A가 나왔어요. 그런데 LSE를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대학을 첫 번째, 두 번째 대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 성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영국의 어떤 입시 통계를 보면 예상 성적대로 실제로 13학년 때 성적을 아이들이 받을 것이냐, 아무리 예상 성적을 뭐 3A*를 해서 넣더라도 대학교에서 오퍼가 올 때 너는 A*A, 3A* 다 갖고 와 이렇게 주면 13학년 때 시험 볼 때 그 세 개가 다 A*가 안 되면 그냥 불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 성적을 무조건 높게 받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아이가 이 성적 정도를 13학년 때 낼 수 있겠다 하는 거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예상 성적대로 13학년 때 성적을 받는 아이들의 통계가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이제 학교별로 다 통계가 나오거든요. 대학교별로 그 예상 성적을 내가 AAA로 했는데 진짜 얘가 성적을 AAA로 받을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다섯 개 대학을 선택할 때 우리 애가 예상 성적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13학년 때 이거를 할 수 있겠다,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을 한 두 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정도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만약에 뭐 A*A 뭐 이런 대학을 한 두 개 정도 쓴다면 두 개는 지금 예상 성적을 AAA 정도 받았는데 그래도 AAB나 뭐 AAA 정도 받으면 갈 수 있겠다, 이런 대학을 한 두 개 정도 쓰고, 나머지 하나는 인슈어런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인슈어런스인데 네 개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갈 수 있는 BBB 이렇게 해도 갈 수 있는 데를 안전한 대학을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대학을 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섯 개를 넣게 돼 있는데 전공이나 이런 게 사실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네 개밖에 그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개는 다른 걸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공이 뭐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도 수학만 할 수도 있지만 뭐 Mathematics 및 Financial Management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개 넣고 유카스를 마감을 했어요. 10월 15일이든지 1월 말이든지 보통 이제 빨리 마감하는 게 좋다고 했죠. 11월쯤에 마감을 하면 그때부터 대학교에서 막 오퍼가 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게 어저께 서브밋 버튼을 눌렀는데 오늘 오퍼를 받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유카스 마감을 늦게 하면 오퍼를 늦게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학에 따라서는 1월 말까지 다 기다리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임페리얼도 그렇고 LSE도 그렇고 그 아이들이 넣으면 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성적이 좋고 좀 대학교에서 욕심낼 만한 아이들은 좀 일찍 해서 오퍼를 빨리 받아서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오퍼를 받을 때 아이들이 이제 메일을 거기다 쓰면 메일로 계속 유카스에서 메일이 오거든요, 학생들한테. 근데 오퍼를 학교에서 5개 대학을 지원을 했어요. 5개 대학에서 모두 오퍼가 오는데 안 돼도 이제 리젝트하는 메일이 와요. 그러니까 안 됐다는 메일이 오고 이제 축하한다는 메일이 오면 이제 오퍼가 오는데 오퍼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퍼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는데 다시는 것처럼 이제 언컨디셔널 오퍼가 있고 컨디셔널 오퍼가 있죠. 언컨디셔널 오퍼는 13학년에 어떤 성적을 받아도 전혀 상관없이 그냥 너를 뽑겠다. 지금 5개 성적하고 이렇게 페이스를 읽어보니까 얘는 학교에서 너무 탐이 나요. 그래서 너는 13학년 때 무슨 성적을 받아도 상관없어. 너는 내가 뽑을게. 이런 아이들은 언컨디셔널 오퍼를 받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컨디셔널 오퍼를 받죠. 그래서 이제 컨디셔널 오퍼를 받을 때또 부모님들이 이제 잘 어쩔 때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LSE에 수학과를 간다. 그런데 LSE 수학과를 갈때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조건을 줄때뭐 A*A 이렇게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뭐 A*A로 조건을 받고 오퍼를 받았는데 어떤 아이는 뭐 3A*를 받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대학 같은 전공에서 오퍼를 주더라도 그 오퍼가 전부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학교에서 이 아이가 좀 마음에 들고 그러면 그 컨디션이 조금 낮아져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우 너무 다 훌륭하고 이런데 아 그래도 좀 이제 학교에서 좀 보겠다 보류하겠다 이러면 컨디션을 확 높이죠. 그러면 이 정도를 다 13학년 때 성적을 받아야 뽑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컨디션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이제 언컨디셔널 오퍼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갭이어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재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3학년 때 시험을 다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카스에 넣을 때 예상 성적이 아니고 캐시인된 실제로 인쇄본드에서 나온 그 성적을 넣거든요.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컨디셔널 오퍼를 줄 이유가 없죠. 이미 성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제 언컨디셔널 오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컨디셔널 언컨디셔널 오퍼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언컨디셔널 오퍼이긴 해요. 너는 무조건 내가 뽑을 거야. 그래서 언컨디셔널 오퍼를 주는데 컨디션이 하나 붙어요. 그러니까 컨디셔널 언컨디셔널 오퍼라는 게 컨디션은 어떤 게 붙냐면 얘가 보니까 유카스 성적이 너무 화려하고 좋단 말이죠. 다 익숙하고 뭐 워닝 익스피리언스도 대단하고 다 해서 좋은데 그러면 이런 아이는 오퍼를 4개 학교에서 다 받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 학교에서 컨디셔널 언컨디셔널 오퍼를 오는 건 뭐냐면 너 다른 대학에서 오퍼를 다 받았어도 이 오퍼들 다 디클라인하고 우리 거를 폼 초이스로 해줘. 우리 대학을 내가 오퍼를 주지만 네가 우리 대학을 폼 초이스로 한다면 내가 언컨디셔널로 해줄게 이런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폼 초이스가 뭐고 인슈어런스 초이스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섯 개 대학을 어플라이를 했어요. 선택을 해서 이제 유카스에 넣었는데 어떤 아이는 일단 인슈어런스를 빼놓고 네개 대학 설명을 드릴게요. 네개 대학에서 다 오퍼를 받았어요. 그런데 4개 대학을 한 아이가 다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개 대학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폼 초이스라는 것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3개를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어떤 아이는 3개에는 다 떨어졌고 한 개만 오퍼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그냥 폼 초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개 대학을 다 넣었지만 한 5월 말 정도까지는 폼 초이스와 인슈어런스 초이스를 아이들이 유카스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다 떨어지고 하나만 남으면 사실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많이 붙은 아이들은 어디를 해야 될지 막 고민을 하는데 보통 이제 13학년이 돼서 한 학기 지나고 두 학기 정도 지나면 자기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오퍼가 지금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왔다. 근데 두개 중에 얘는 AAA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얘는 AAB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내가 한 과목에 너무 자신이 없어서 얘는 폼 초이스로 가져가도 다 A를 받은 자신이 도저히 없다고 그러면 눈물 겹게 얘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얘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이거 두개 중에
컨디션이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내가 정말 이 대학을 가고 싶다면 여기서 준 컨디션대로 죽어라고 공부를 해서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럴 경우 얘를 홈 초이스로 하면 얘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 원하는 대로 성적이 안 되고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4개 대학에서 하나는 홈 초이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한 개만 남겨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슈어런스 하나하고 홈 초이스 하나하고 두 개만 유카스에 남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쭉 13학년이 되면서 뭐 3월 보통 3월 정도에 다 이제 홈 초이스, 인슈어런스 초이스 다 결정하죠. 결정해서 공식적으로는 6월 중순 정도까지 그걸 홈 초이스 다 이렇게 마감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펌과 인슈어런스 초이스를 결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 제가 설명은 지금 시간이 없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드리는데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펌 초이스 내가 이걸로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달라져갖고 얘 다 디클라인 하는데 막 얘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막 펌 초이스하고 인슈어런스 초이스 내가 바꾸면 안 돼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아무튼 정말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부모님들이 막 헷갈려 하시고 이런 경우 이래도 되냐고 하고. 그리고 근데 사실 이제 영국의 입시 제도라고 하면 굉장히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뉴카스 딱 서버밋 하고 나서 나중에 한 이틀 지나가서 어머 큰일 났다, 이거 학교 이거를 할 걸 이거 안 했다 막 이러고서는 애들이 막 땅을 치는데, 뉴카스를 마감해도 또 뉴카스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14일인데 물론 이제 대학교에서 아직 오퍼가 하나도 안 와야 돼요. 안 온 상태에서는 14일까지는 뉴카스도 대학교 막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 대학교 보낼 때 어떤 일이 딱 생기면 큰일 났다 이러지 말고 언제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펌 초이스하고 인슈어런스 초이스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5개 대학을 다 넣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4개가 하나도 안 오고 이제 인슈어런스만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너무 아이가 실망하고 지금 5월 6월 달까지 시험 보는데 사실 공부할 의지가 안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유카스 엑스트라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엑스트라라는 거는 뭐냐면 유카스 상에서 오퍼를 다 버려요. 다 버리고 인슈어런스까지 다 버리면 유카스 상에서 홀딩하는 대학이 하나도 없죠. 이럴 경우에는 엑스트라라고 해서 엑스트라 트랙으로 들어가면 대학교를 따로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지원을 해서 엑스트라 트랙으로 대학교를 다시 엔드를 하면 이거는 이제 7월까지 이걸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엑스트라는 한 번에 한 개 대학밖에 추가가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개 대학 해서 그 대학에서 이제 메일이 오는데 21일까지 기다려보고 21일 안에 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엑스트라는 그 대학에서 결과가 안 오면 다른 대학에 또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일 기다려보고 만약에 그 대학에서 안 된다 그러면 거기 또 다른 대학을 넣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일을 또 기다릴 수 있게. 근데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갖고 가능하지도 않은 대학을 엑스트라로 했다 그러면 21일 기다릴 필요도 없이 한 일주일 있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디클라인 해버리고 다시 엑스트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엑스트라라는 트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고 6월 달에 다 시험을 봤는데 내가 폼으로 갖고 있는 컨디션 하나도 안 되고 막 이러면 또 이제 A레벨 결과 발표 이래 또 클리어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대학교 오퍼가 안 오면 세상이 끝난 것 같지만 사실 계속 찬스가 있거든요. 찬스가 또 있고 또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아이 굉장히 공부 잘한다 하는데 물론 폼 초이스하고 인슈어런스 초이스를 잘못 결정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오퍼 하나도 안 받은 아이들이, 그리고 클리어링 할 때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펌을 해서 다 성적이 나왔어요. 성적이 다 나왔는데 하고 보니까 이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가고 싶으면서 오고 하나도 안 오고 여기서 왔기 때문에 이 학교 가기가 싫으면 그냥 클리어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리어링으로 해서 사실 굉장히 좋은 학교를 많이 가요. 저는 클리어링으로 해서 애들은 정말 대학을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클리어링의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일반 대학교에서 오퍼를 줄 때 AAA여야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클리어링으로 할 때는 ABB 이런 데도 어플라이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카스의 정식 트랙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보다 그 클리어링을 통해서 할 때는 조금 더 조건이 낮기 때문에 해볼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클리어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오퍼를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도 오퍼를 안 받은 사람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볼 게 없지만 오퍼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문제 리스키하죠. 이거를 갈 수도 있는데 얘 버리고 클리어링에 들어갔는데 클리어링에서 아무것도 안 됐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A레벨 시험 결과는 8월 중순 정도에 하거든요. 내년에 8월 17일인가 결과 발표하는 날인데 IB는 또 7월에 결과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IB 하는 아이들은 사실 컨디션대로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오퍼 줄 때 너는 한 40점 갖고 와라. 그리고 40점에 또 IB는 줄 때 예를 들어서 하이어 레벨에서 3개의 과목을 776을 갖고 와라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776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내가 766을 받았어요. 그러면 IB에서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IB에서 안 됐다고 해서 대학을 떨어진 게 아니고 대부분 대학에서 조금 기다리라고 해요. 대부분. 그러면 A레벨 결과가 나올 때까지 IB 하는 아이들을 기다렸다가 8월 달에 A레벨 성적이 다 끝나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영국 학교는 사실 몇 명이 정원이 채워질지가 전혀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정원이 이 전공이 200명이다 그러면 성적 수로 200명을 자르면 되는데 영국에서는 한 200명 하면 오퍼를 막 300명, 400명 주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성적이 안 돼서 100명밖에 합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한 막 200명 정원인데 한 300명이 들어오는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학교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서는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학교도 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등록금 받고 아이들 다 한 다음에 실력 안 되는 애들은 어차피 1학년 때 페일해서 떨어버리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A레벨 결과가 발표되는 날 그날 학교에서 아무리 명문 내라고 할지라도 200명 정원인데 막상 A레벨 성적 결과 다 이렇게 발표 보니까 1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 100명 정도를 다 클리어링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IB를 한 아이들도 그 학교에서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임페리얼 의대를 지원했는데 뭐 기다려라 하는데 이쪽에서 자기네 A레벨 결과 발표했을 때 명령 정도 되는 걸 보고 IB 하던 아이들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IB하고 A레벨 조금 시험 결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근데 이 중간에 또 인터뷰도 있고 인터뷰가 모든 과목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의대라든가 미대라든가 뭐 또 옥스브리지는 전공에 상관없이 다 인터뷰가 있어서 인터뷰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학과 성적이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외에도 어드미션 테스트라는 걸 아이들이 봐야 되는 전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가려면 UCAT이나 BMAT이라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BMAT은 작년부터 시험이 없어져서 지금은 모든 의대를 가는 아이들이 다 UCAT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을 전공하거나 그런 아이들은 이제 TMUA나 이제 스텝, 매트 같은 거를 많이 보죠. 수학시험 캠브리지에서 하는 이제 스텝이나 옥스퍼드가 하는 아이들은 매트라는 걸 보게 돼 있고 TMUA 이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컨디션을 줄 때 LSE도 그렇고 캠브리지도 이제 TMUA 많이 보도록 하는데 아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느라고 오퍼는 그냥 AAA 이렇게 준다고 했지만 AAA에 뭐 스텝 2에 디스팅션을 갖고라 이렇게 오퍼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미션 테스트를 반드시 봐야 되는 학과들이 있어요. 보면 좋고 안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반드시 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공대나 이제 물리대 같은 경우는 이제 PELS라는 시험을 봐야 되고 그리고 영국이 입시 제도가 이런 길이나 이런 거는 10년 전이나 20년이나 똑같은데 입시 제도가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사실 학교 가서 이제 설명회를 하죠. 아이들이 14학년 되면 학부모들 다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한 것 같은 이런 이제 설명회를 해요. 홈트웨이스는 어떻게 걱정해서 유카스 5개 대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첫째 때 가서 들었는데 둘째 때는 또 바뀌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캠브리지 공대도 예전에는 엔가라는 시험을 꼭 봐야 되는데 요새는 그게 인셋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드미션 테스트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냥 이렇게 좀 정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타임라인을 그림을 사실 이렇게 그려왔는데 10월부터 13학년이 되면 9월부터 13학년 마지막 5월, 6월까지 그 1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이들이 퍼스널 스테이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학교에서 연대가 데드라인이다 그래서 그때 막 급하게 하다 보면 학교에서 뭐 1차, 2차에서 피드백 계속 주는데 되게 이렇게 퀄리티가 보장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여름방학 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다 얘기를 하게 해서 이제 13학년이 돼서 학교에서 데드라인을 하면 좀 완성도 있는 PS를 내게 되면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이 그거를 몇 번 봐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은 PS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10월 15일에 제일 먼저 목소리 진학의대 유카스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드미션 테스트를 봐야 되는 아이들은 본인의 전공에 필요한 어드미션 테스트가 몇 월에 있는지를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어드미션 테스트는 11월 달에 있는데 TMUA 같은 경우는 10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그거는 10월에 봐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특히 목소리 진학 의대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원서를 넣자마자 11월이 되면 인터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유카스를 빨리 하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되면 인터뷰가 필요한 과는 막 인터뷰 바로 막 내일 와라 모레 와라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카스를 먼저 내면 인터뷰 날짜가 몇 개 와요. 그래서 이거 네가 선택해라 이러면 나 이때 하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11월이나 12월에 아이들이 보통 인터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유카스가 다른 모든 대학이 마감이 되죠. 근데 모든 게 다 마감이 되지만 미대 같은 경우는 또 포트폴리오가 1월 달에 마감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유카스만 넣으면 이제 다른 포트폴리오 올리는 이제 사이트에 뭐 2월, 3월에도 올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유카스를 가지고 계속 이제 오퍼가 오죠. 계속 오퍼를 아이들이 기다리고 막 이제 공부하면서 그래서 13학년 때는 공부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계산해서 쓰려고 13학년 때는 막 아이들 신경 쓸 때가 너무 많아서 공부할 게 12학년도 훨씬 더 많은데도 이렇게 막 하는 게 많죠. 펌 초이스나 인슈어런스 초이스를 5월 말까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학 가장 좋은 거는 안정되게 4개 중에 오퍼 받은 거에서 잘 생각해서 펌 초이스와 인슈어런스 초이스를 가지고 5월, 6월에 가서 그 시험을 봐서 컨디션대로 딱 맞추면 바로 A레벨 결과 하는 날이 이제 합격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8월을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클리어링을 보통 또 부모님들이 A레벨 결과 발표일 딱 하루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클리어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카스에 하나도 내가 홀딩하고 있는 오퍼가 없으면 클리어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7월 정도부터도 보니까 펌도 없고 뭐 다 오퍼가 없다 그러면 바로 클리어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유카, 특히 예전에는 클리어링 막 제가 아이들한테도 클리어링 가려면 현재 성적 보고 막 리스트 뽑아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작년부터 유카스에 클리어링 플러스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본인의 직업, 본인이 유카스에 입력한 그 점수를 가지고 점수와 그 전공을 가지고 다 지금 현재 대학교 코스를 다 해서 매칭을 시켜가지고 쭉 리스트업을 해주거든요. 유카스 시스템은 굉장히 똘똘하고 그 다섯 개 이렇게 전공하고 이럴 때도 굉장히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A레벨 다 끝나면 클리어링을 7월부터 해서 이제 8월 달에 하는데 8월 달 A레벨 결과 하루에 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직은 모르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점수를 받을지 아직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안 되면 이제 그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막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결과 발표일 전에 어떤 거를 준비하셔야 되냐면 가만히 있다가 떨어졌네 이러시면 안 되고 붙으면 좋은데 떨어진 것을 대비해서 그 전에 클리어링 리스트를 쫙 만들어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만약에 되고 안 되면 8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날 결과 발표하는 날 8시 땡과 동시에 그 클리어링 리스트 1번부터 막 전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전화하면 전화로만 다 되거든요. 메일이나 이런 걸로 안 되고 하루에 전화로 다 클리어링이 되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날 다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클리어링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대학도 막 3개, 4개의 대학에서 오퍼를 받아도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제일 하고 싶은 대학을 이제 유카스에 그 클리어링 트랙으로 넣어서 이제 오퍼를 컨펌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유카스의 모든 절차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충 이제 7학년부터 쭉 대충 실시 과목 선택하는 거, 예비 과목 선택하는 거, 유카스까지 다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 설명.